대관이 쪽으로 가는데, 그리고 보통은 뭐 인터넷상에서 특히 알바니가 편한 이유가 인터넷으로 오더를 해놓고 픽업을 바로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오더를 해놓으면 뭐 오더 주문이 됐다, 그리고 픽업 와도 된다 라고 해서 그런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가서 아이디랑 가지고 가서 이제 물건 오더한 거 픽업 왔다고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라고 해서 그러면은 보여주면은 물건 자기네들이 다 픽업해서 이렇게 가방에 담아놔요. 그럼 이제 그거 픽업해서 오면 되는데, 오늘 그래서 알바니를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거기는 바로 앞에 주차하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쇼핑몰 중앙에 있어요. 딱 쇼핑몰 안에 중앙에. 그러다 보니까 글랜필드 쇼핑몰의 주차장. 지금 글랜필드 쇼핑몰에서 남편과 데오드란트를 사러 갔는데요. 거기가 이제 제가 출발하기 전에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러 가서 이제 있던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드란트라도 향수 쪽에 속해 있어서 그 향수 코너에 있는데 워낙 많아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가 품목이. 그래서 보통 가면은 저는 이제 직원한테 물어보는데 그 자리가 옮겨졌다고 그러면서 다른 그 옮겨진 그 위치로 가서 보더니 물건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렸나 보라고.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물건이 있던데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살려면 오더를 해야 되니? 이랬더니 그래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꼭 사고 싶어서 일단 그 오더를 온라인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오더를 해놓고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를 어디로 갈 거니 라고 물어봐서 제가 글램필드를 선택을 했더니 글램필드에는 스톡이 있다라고 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제 알바니를 클릭을 했더니 알바니는 스톡이 없다라고 뜨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다시 들어갔죠. 샵으로 들어가서 아까 물어봤던 그 직원한테 내가 이 물건을 오더해서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 픽업할 장소를 내가 글램필드로 했더니 여기는 스톡이 있다라고 나온다. 그리고 알바니는 스톡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줄 수 있겠냐 컴퓨터로 그랬더니 컴퓨터로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진열되어 있던 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더니 앞쪽이 아니고 뒤쪽을 보더니 여기다 옮겨놨네? 이러면서 물건을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는 없지만 아무튼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직원들이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 진열되어 있는 곳에 없으면은 꼭 컴퓨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거든요. 스톡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그 직원 하는 얘기는 스톡이 안 맞는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로 오는 손님들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손님은 페이를 했고 그 제품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손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도 콜렉트 와라 라고 픽업 와라 라고 그렇게 문자가 가야 되는 건데 손님이 픽업을 하러 갔는데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그만한 회사도 아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스톡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손님한테 픽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친절하게 얘기는 해주는데 그 직원의 응대가 스톡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아무튼 제가 원하는 물건을 사서 그건 다행이긴 한데, 혹시라도 뉴질랜드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다가 제품이 꼭 사셔야 되는데, 그리고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품별로 돌아가면서 세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꼭 사고 싶은 제품이 있을 때는 세일 기간 기다렸다 사는데, 그렇게 사러 가셨을 때 물건이 그쪽에 없을 때는, 직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한 번 더 컴퓨터로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시거나, 아니면 그리고 이제 더, 그러니까 직원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확인을 해줘요. 네가 이 물건을 정말 사고 싶으면 어디 지점으로 가면 그거를 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당장 필요해 라고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너가 어느 지점으로 가면 이 물건을 살 수가 있어 라고 까지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대에 물건이 없는 거를 보고 아 이 물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미안하지만 한 번 더 컴퓨터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니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사고자 하는 물건을 꼭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영상도 찍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사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인데, 근데 살 수 없다 그러면 왜 더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물건을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조만간에 다 스톡이 없어질 것 같아서.